교수도 한번 하시고 짧게 또 그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민 끝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국민분들께서 인사청문위원인 제게 수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질타를 계속하고 있으신데요. 이 청문회장에서 인사청문위원이 개인 신상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 아들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또 우리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그리고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라도 제 개인 신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신상 발언에 이르기까지는 제 아내 또 제 아들을 비롯한 가족 간에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고 깊은 상처를 받은 제 아들의 동의를 받아서 말씀드린 점을 우선 밝힙니다. 많은 분들이 제 아들이 왜 병역 면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제 아들의 병역 문제는 뇌파의 병변으로 인한 경련성 질환, 흔히 말하는 간질 때문입니다. 두 번의 신체 검사를 받았고 객관적인 진료 기록을 통해서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의 질환은 2000년 초등학교 때 발병했는데 당시 8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포함한 진료를 반복해서 받아오면서 매일 오르필이라는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도 늘 재발위험에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아들이 혹시나 다시 재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당 질병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앞으로 결혼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받지 않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동안 간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통상의 질병과는 다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등이 규정된 특정 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간부 등의 병역 면제 여부만을 밝히고 자세한 질병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건강한 신체를 물려주지 못한 죄책감에 아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오면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희망했기 때문에 질병명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밝힌 내용이 제 아들 병역 면제 관련 진실의 전부입니다. 이번 저의 신상 발언으로 이번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그 동료 의원이신 경대수 의원님이 참 집안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 이 결혼 전에 자녀를 둔 아비로서 참으로 어려우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